시장 상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제 최근에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봤던 이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이제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전날보다 0.06% 이제 오른 이제 7.0039위안으로 이제 고시를 하면서 중국의 고시 환율이 7위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넘어선 것은 이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월요일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선을 넘어선 이후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이제 오늘 인민은행이 절화고시 한 수준은 시장이 좀 예상했던 약세폭보다는 좀 완만했다라는 표현, 그 판단이 좀 주를 이루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은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중국의 수출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 역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간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자 이제 미국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무역 분쟁 격화에 따라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유입이 된 점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옵션 만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중국의 에이주 편입 비중을 이제 올리겠다, 원 계획대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한 이제 외국인의 수급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현재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를 좀 제한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요즘처럼 현물처럼 거래가 없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매물을 내놓으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MSCI 관련된 이야기도 점검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역시 중국 비중 계속 뭐 계획대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오늘 만기일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심리는 여기 쪽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위안화 쪽에서는 고시 환율이 뭐 7위안을 넘겼지만 오히려 거기에 반응을 하다 쭉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환율에 관련된 완만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중국의 7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네, 우선 이제 오늘은 중국의 해관 총서에서 중국의 7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7월 달러화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은 2,21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이는 시장이 좀 예상했던 마이너스 2% 감소, 그리고 전월치 마이너스 1.3% 감소한 수치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상회한 수치였고요. 또한 이제 7월 달러 기준으로 수입은 1,76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8.3% 감소 수준보다는 좀 크게 이제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이거 중에서 특히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가장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일 텐데요. 네. 중국의 7월 대미 무역 흑자는 279억 7천만 달러로 전달에 발표가 됐던 299억 달러 수준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이제 중국의 총 대미 무역 흑자는 1,685억 달러였는데요. 좀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지난 5월 이후에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최근 위안화 약세 규모가 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중국의 상품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수출까지도 좀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7월 수출이 좀 견조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지 참 애매하네요. 여기에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미국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7월 수출입 통계는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중국의 생각보단 괜찮았다는 얘기. 중국의 입장에서 네,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조금 더 얻은 게 있다라고 그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민되네요. 예.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MSCI 쪽에서의 좀 중국 A주 편입 비율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게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네, 그 오늘 이제 MSCI에서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이제 중국의 A주 편입 비중을 기존 10%에서 이제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기존의 MSCI의 중국 A주 비중을 상향시키는 전체 계획에서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수순을 좀 밟는 것이었고요. 특히 그 MSCI 신흥국 지수 내에 포함되는 중국 A주 종목은 이제 기존의 260개에서 268개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이 조정은 이제 이번 달 27일 장 마감 이후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면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기존 1.7%에서 이제 2.46% 수준으로 이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패시브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에 좀 이탈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뭐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수준은 지난번 상향 조정 때보다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